안녕하세요. 최보식의 언론 임조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보식의 언론 객원 논설위원인 김덕영 영화감독의 언론이 만들어낸 공공의 저 정유라에 관해 잘못 알려진 것들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유라 씨가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와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자식 셋을 키우면서 짊어져야 했을 악성 루머와 거짓 속에 살아왔던 6년이란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유라 씨는 그동안 저에 관해 쏟아졌던 모든 의혹과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판사가 19살 여자아이가 무슨 공범이냐면서 기소유예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도대체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우리는 광기 어린 거짓과 선동에 무참히 농락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정유라에 대해서 온갖 거짓과 음해를 일삼았던 정치 세력은 역사의 심판에서 정녕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거대한 음모의 시나리오들이 하나둘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시절. 최순실과 함께 공모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사를 받고 인천공항에 끌려오던 정유라 씨의 모습을 말입니다. 당시 그녀는 언론이 만들어낸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얼굴에 수갑까지 찬 그녀에게 동정어린 시선조차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오죽하면 2살짜리 어린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봤을까요? 우리는 국정농단을 만들어낸 죄인의 딸? 그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이번 방송을 통해 2014년 자신이 썼던 페이스북 글 하나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어머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를 공모관계로 엮게 되는 뇌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울먹였습니다. 모든 시작은 조국의 이런 트윗이었습니다. 정유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내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조국의 트위터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젊은이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집회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국은 소용돌이 쳤습니다. 덕분에 근거도 없고 증거도 불충분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대한민국 국회가 발의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6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서둘렀으면 탄핵소추 발의안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죄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 탄핵 의결 과정에 기름을 부은 요인들 중 하나가 바로 정유라의 2014년 페이스북 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2016년 탄핵 과정과 무관했던 18살 여고생 정유라가 쓴 페이스북 글 하나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조국, 안민석을 비롯한 당시 좌파 정치인 김어준을 비롯한 언론인의 탈을 쓴 한국의 괴벨스들이 등장합니다. JTBC에서 안민석이 제기한 숨겨진 자산 300조의 의혹은 김어준의 TBS 뉴스 공장을 거치면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다시 말해, 300조 비자금을 숨겨놓은 최순실 덕분에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라며 겁없이 세상을 조롱할 수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조국이 조작한 트윗의 글과 안민석의 300조 루머는 이렇게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발화합니다. 2017년 7월 26일, 당시 안민석은 방송에 나와 손석희 앵커의 최순실의 은닉 재산 관련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은 줄기차게 있지도 않은 300조 비자금이 박정희에서
최순실 일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이없게도 현재 소송을 당한 안민석은 자신의 300조 주장이 유튜브를 인용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부디 법정이 정의를 바로 세우리라 믿습니다. 일주일 뒤인 8월 3일 TBS 김어준은 뉴스공장을 통해 안민석의 주장을 다시 한번 더 사실로 기정사실화시킵니다. 김어준의 팬덤을 증여업은 정유라 관한 거짓 소문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문제는 2014년 정유라의 페이스북 글은 승마선수로 승승장구하던 자신을 시기하던 또래 여고생들에게 날린 별 의미도 없는 감정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실제 그녀가 올린 글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갑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욕하기 바쁜 니까지 것들이야. 아무리 다른 거 안 될 성공하겠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국의 2016년 트윗에는 존재하지 않은 뒷문장입니다.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욕하기 바쁜 니까지 것들이야. 아무리 다른 거 안 될 성공하겠니? 정유라의 글은 돈 없는 서민을 조롱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자신을 시샘하고 질투하던 친구들을 향한 여고생다운 불만을 표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300조 재산을 둔 최순실, 대통령을 쥐락펴락했던 국정농단의 실력자를 부모로 둔 뻔뻔함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것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 그녀는 대중과 언론,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삶은 찢겨졌습니다. 그녀는 증언을 마무리하면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민이 저렇게 돼서 통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통받은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말 지어내는 국회의원들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의 딸 조민과 정유라를 평행이론에 빗대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것은 조민과 정유라를 대하는 대중의 시선입니다. 조민에게는 적어도 여전히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촛불을 드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조민의 아빠 찬스는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 정유라의 억울함에 맞서 조금이라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녀사냥의 희생물이 되었던 그녀를 위해 짱돌이라도 든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간 넘게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장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은 말로만 정의를 외치고 진실을 찾겠다고 했지만 정작 제대로 실천한 것 없는 초라한 나 자신의 모습과 마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정유라 죽이기에 침묵했던 공범은 아니었을까요? 인터넷신문 최부식의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격, 클래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신문 최부식의 언론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지훈 기자였습니다.